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그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 기본소득 언급하면서 여야정 하당연을 아우르는 공동 및 저출생 대여하기 좀 만들자고 했는데 제가 그거 봤는데요.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?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죠? 그 재원 전부 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이죠.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.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요? 과거에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화 돌리겠다는 거예요? 상식적으로 저희도 어떤 정부든 간에 이 돈을 제공하는 방식에 그거는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결국은 그 돈 전부 다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현실성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.